북한이 지난 토요일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도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짓말로 지난 5년 내내 펼친 평화 쇼가 파탄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북한에 경고해둡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무력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북한이 지난 토요일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도발입니다. 토요일 발사한 ICBM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3월에도 계속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짓말로 지난 5년 내내 펼친 평화 쇼가 파탄 난 것입니다. 5년 내내 종전선언하자라고 외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재단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한 발이 서울이나 북한의 부산에 떨어지면 45만 명에서 63만 명이 사상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핵무기를 북한은 지금 현재 67기에서 116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미국 랜드 연구소와 아산 재단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정은이 ICBM으로 노리는 것, 한미동맹의 파괴, 미국의 한반도 전쟁 참여 봉쇄입니다.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선 확고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킬체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핵 보유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함께 최근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국제 구호기구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함께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핵무기를 손에 쥐고 인민을 굶어 죽이느냐,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왕좌에서 내려오느냐. 김정은은 그 아버지 김정일처럼 200만, 300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더라도 핵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어떠한 위협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물샐 틈 없는 대비태세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뉴스와 함께 북한 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국제 구호기구발 소식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북한 개성시에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혹한 피해까지 겹쳐서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자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하는 ICBM은 한 발당 최대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억 원이 소요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든 돈은 최대 5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00억 원에 달합니다. 2,500만 북한 전체 주민의 두 달치 식량을 국제시장에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아사에 직면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지금 10살짜리 딸을 내세워 백두혈통의 4대 세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 아버지 김인정일처럼 200만, 300만 북한 주민이 굶어 죽더라도 핵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도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북한에 경고해둡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무력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북한에 관련해서 그 자체 행무장론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좀 정부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뭐 국내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사실 한국의 핵무장론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력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경우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